소통했던 부분? 네. 아니 근데 다 뭐고 놀러 가는 얘기 해. 무슨 얘기가 또 있었지? 평화 있게 놀러 가는 얘기 했고 그다음에 그 강원랜드 얘기하셨죠? 아 계획 너랑 강원랜드 갈 거라고 그 얘기한 거 그거는 좀 넣어도 돼. 거기 조금만 넣어볼게요. 어제 미니진 편 들었잖아 너. 뭘 어디 편을 안 드노 이랬는데. 그래 나 레카다. 나 레카야. 네 좋을 대로 불러. 네 좋을 대로 날 해석해. 김밥집 편 들었잖아 너. 나는 레카다. 아니 이거 제로거든? 기가 막히네. 뭔가 더 개량 더 뭔가 그 좋아졌어. 진보했어. 왜냐하면 보통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녹을 때 끈적끈적하잖아. 근데 이 끈적끈적함이 없어. 개신기해. 이 공법이. 가격도 싸요, 지금. 실베 그거 있어, 랄프야. 제로. 뭐, 치면 제로 관련으로 해가지고 나온 그 식품, 뭐, 제로 식혜 관련해서 막 나온 것도 있고 하거든? 네. 한번 봐봐. 그거 좀 줘봐봐. 아니, 요즘 진짜 제로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자리 잡는 것 같아. 이거 제로 식혜 쌀알 있어도 제로인 이유. 그것도 있고, 저 뭐야, 제로 식혜도 있어. 제로 식혜 내가 저 1.5리터 짜리를 한 박스 시켰거든? 20개 다 때렸어. 또 시켰어 지금. 밥알이 아니었네. 아 진짜 제로가 진짜 여러분들 대단한 기술력이라니까. 나 제로 식혜 먹으면서 내가 아니 식혜랑 똑같은 맛인데 거기에 마지막에 밥알이 들어있어. 그래서 아니 밥알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칼로리가 없을 수가 있지? 밥알은 말 그대로 탄수화물인데 너무 신기하잖아. 풀리지 않는 궁금증. 비락식혜. 식혜 담당을 하고 있는 윤지열입니다. 정말 제로식혜에 있는 밥알이 쌀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요 섬유질만 남기는 거예요. 별도의 당화 공정을 통해 쌀에는 칼로리가 있죠. 엿기름부터 비락식혜 재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쌀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그 쓰는 거지. 버리는 거 하나 없이 정말 알뜰하게 엿기름 내고 비락식혜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남은 섬유질만 남은 쌀알을 당분과 탄수화물을 뺀 기본 재료는 동일하나 밥을 짓는 쌀까지 예, 식혜 맛을 구현하고 거기에 에리스리톨 대체당 감미료를 넣어서 섬유질만 음료에 활용하는 이 미친 기술력. 칼로리 없어. 지리는 거지. 나도 아이스크림 안 먹다가 제로 아이스크림 나왔다고 랄프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한 사와봐라. 그래서 이제 먹는데 괜찮아. 맛 똑같아요. 맛 똑같아.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몰라. 진짜로. 똑같아.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좀 욕심이 있다면 제로 초코거 제로 그 빵빠레 같은 거 제로 초코 퍼지 그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 사실 초코거든. 밀도 지리는 초코 있잖아 여러분들. 냉장고에서 바로 꺼냈는데 진짜 사람 대가리 때리면은 살짝 뭉개지는 그 밀도가 훌륭한 그 쪼꼬 있잖아. 나 그걸 좋아하거든.
쫀득쫀득한 거. 맞아, 맞아. 내가 그런 거 좋아해. 아, 제로 초코바가 이미 있어, 여러분들? 꾸덕한 거. 아, 그걸 좋아하지. 여기 있는 설탕. 초코바. 나중에 이제 제로 라면이 나오면 좋겠다. 제로 라면. 곤약으로 만드는 제로 라면. 제로 라면 나오고, 제로 짜장면 나오고, 제로 탕수육 나오고. 진짜 말 그대로 그 삼체 기술이야. 제로 라면, 제로 짜장면 같은 건 삼체 기술임. 범죄 시대 그거 지금 저기 얼마예요? 범죄 130만. 범죄도시. 아, 범죄도시. 130만? 네. 어? 좀 짜네. 200만 강 넘겼을 줄 알았는데. 80만이었고 아마 토요일이죠. 오늘이 봐야 돼. 그래. 아니 수요일에 개봉했잖아. 근데 평일인데 와 그 예매가 80만 명이었대. 첫날에. 역대 그. 아 그 시간에 나 청라 CGV 가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많이 차 있는 거 처음 봤음. 에. 그러니까 대박 났어. 범죄도시 그 썰은 풀영상 채널이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분석 잘했어요. 이동진 그 영화 평론가님께서 저에게 빨간 안경을 건네주고 싶다고 그런 그 표현까지 해주셨어요. 예, 영화 평론가로서 자질 있다고. 예. 아쉬운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제, 나아가야 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아, 근데 재미가 없잖아, 요즘. 어? OTT 재밌는 거 뭐 있어? 뭐, 재밌는 예능 뭐 있어? 맨날 자기 복제 답습이잖아. 예능도 재밌는 거 뭐 있어? 맨날 관찰 예능에다가 사람만 바꿔다가 나가지고 그럼 뭐가 재밌어? 재미없잖아. 너무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잖아. 오히려 사회면에서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미니진처럼. 도파민 채울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고 사회생활, 뭐 사회생활이래. 저 문화생활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 정도 영화관 가는 거 나쁘지 않지. 이 약물과 안 보겠다라는 거는 그 통신사 그 저기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혜택도 멤버십. 멤버십. 종말의 바보 나왔나요? 이제 10월 달에 이제 조커 폴리아데 나오니까 이제 조커 봐야지. 아까 보니까 카페에 넷플릭스 기대작들 나오던데 그것도 한번 다루고 갈까? 보자. 소통 겸 기대작 OTT들. 이건 오슈가 아니요. 넷플릭스 5월 달 아, 5월. 어? 류준열 나오는 거 있네? 더 에이트 쇼? 이거 뭐야? 슈퍼리치 이방인 글로벌 찐 부자들의 서울 라이프 관찰 예능 넷플릭스 모든 관찰 예능이네?
더 에이트쇼. 당신의 시간을 삽니다.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숙식 제공. 정원은 8명. 필요한 건 오직 시간뿐. 누구나 혹할 법한 달콤한 제안을 받은 8명. 아, 더 에이트쇼가 저기네. 8명이 숙식 제공해주고 고수익을 보장해준다. 필요한 건 오직 시간밖에 없다. 뭐 데스매치가 아니야? 시간이 흐르면 돈이 쌓인다는 룰 아래 이들은 8개 층으로 나누어진 비밀스러운 곳에서 생활을 한다고. 달콤한 보상엔 위험이 따르는 법. 약간 머니게임 같은 건가? 이 공간 안에서 서로 협력과 대립, 배신을 거듭하게 된다. 그러니까 서바이벌이네. 오랫동안 남으면은 오랫동안 남는 만큼 돈을 준다는 거잖아. 분배 없이 가겠다 뭐 이런 거잖아. 그거 원조가 배지순 작가의 그 머니게임이랑 파이게임 합친 그게 이걸 나온 거예요. 아 진짜? 네, 원작인 거예요. 아 근데 이름을 머니게임으로 붙이기에는 조금 뭔가 그 미리 머니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랑 이렇게 기존의 유튜브판 머니게임 안 붙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아 머니게임이랑 파이게임 합친 게 요거예요. 드라마입니다. 살인 가능? 살인 돼요? 일단 서스펜스 블랙 코미디 데스 게임인 거 보니까 살인이 되겠네요. 야. 보자 뭔지 좀 재밌어 보인다. 배우진이 낭낭한데요. 나무위키를 보세요. 출연자 라인업이 누구 나와요? 그 나무위키 제가 링크 드릴게요. 나온다 여기. 류준열. 천우희, 박정민 나오네. 오. 박해준 아저씨 나온다. 재밌겠다, 이거. 문정희, 배성우. 배성우 아저씨는 그래도 나름 저 음주운전 자숙 잘 저기 하고 이제 작품 활동 쭉 하나 보다잉. 자숙은 원래 조용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진짜. 독전 라인업 아니에요? 그러네. 독전 라인업. 재밌겠다. 딱 봐도 빌런은 박해준 아저씨야. 이 사진 봐봐 이거. 저작권 걸리냐 이거? 걸릴 것 같은데요. 아 넷플릭스 예고편도 그래? 네? 걸리면 걸리면 되죠.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콘텐츠는 바로 뭐야? 아 인방이 왜 나와? 아 인방하는 백수인가 보다. 초대되기 전에 그지? 아니 나는 약간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끊어서 미안한데 이 영화판에서 다루는 인방을 너무 제대로 표현한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유튜버나 뭐 방송하는 스트리머나 영화에서 그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스테레오타입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좀 그렇더라고. 댓글 무대에도 인방 적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콘텐츠는 바로 에이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쇼는 어떤 기술이나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괜찮지? 자, 준비되셨죠? 어? 출발! 일종의 콘텐츠인 거죠.
근데 좀 돼요? 근데 서스펜스 없는 약간 드라마식으로 긴장감 없이 나오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근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건 맞아. 됐다. 이거 너무 재밌어 진짜. 5월 17일. 어. 원래 아이유가 나오기로 했었나 봐. 근데 난 좀 재밌을 것 같아. 왜냐면 류준열 배우가 작품 잘 거르고 컨택하고 진짜 그 누가 점지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 본인이 결국은 최종 결정을 하는 거겠지만 류준열이 진짜 작품 선택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감이 되게 좋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기 좋은 배우들은 많아. 근데 이제 어떤 필모를 쌓아갈 때 뭐 크게 필모가 하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뭐 개의치 않고 이 작품 저 작품 나오면은 아무래도 그냥 뭐 이런저런 다작 많이 하는 그저 그런 배우로 남을 수가 있겠지만 류준열이라는 배우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궤도에 오르는 듯한 느낌이 난 좀 있더라고. 그래서 작품 잘 고르는 것 같아. 나는 진짜 독전2 잘 걸렀다고 생각해. 그거 선택하는데 얼마나 빡셌겠어. 다른 배우들 다 나오는데 자기 혼자만 쏙 빠져가지고. 근데 결국은 잘한 선택이었잖아. 난 거기서 류준열의 그 작품 고르는 컨택하는 그 진가가 확실히 나온다고 생각해. 외계인은 뭔데? 이제 외계인은 좀 흥하기 힘들었죠. 왜냐면 아니 너무 좀 감독 잘못이야. SF 영화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SF물을 찍는데 뭔가 다른 헐리우드에서 흥했던 SF를 조금 답습했더라면 차라리 기본빵은 쳤을 텐데 외계인은 진짜 컨셉이나 이 컨셉 아트도 그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마치 진짜 그 성냥팔이의 재림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뭐 조선시대 나왔다가 뭐 이제 뭐 이거저거 탁 나왔다가 하는데 아 이상해. 전개 방식이 너무 별로야. 5월 18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해 봅시다. 더 에이트 쇼. 당신의 시간을 삽니다. 류준열이라서 보는 거지 뭐. 제니퍼 로페즈, 아틀라스. 요거는 어떤 내용이지? 데이터 분석가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배신자 로봇을 붙잡으라는 임무가 부여되고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단히 위험에 처하게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인공지능뿐. 인공지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데이터 분석가 아틀라스. 이 여자 이름 아틀라스. 근데 어떤 뭐 모종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혐오하고 싫어하고 불신하는 AI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구만. 다음. 비밀은 없어. 진실만을 말하는 아나운서 vs 감이 필요한 예능 작가. 고경표 배우 나오네. 집안 능력 인성까지 다 가진 JBC 아나운서 기백. 고경표가 기백이겠네. 갑작스러운 사고로 뇌의 필터 기능을 상실하게 돼서 사회성 없이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일상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는. 필터링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초기 온 예능 작가 우주는 기백을 시청률 사냥꾼으로 섭외한다.
혓바닥을 통제할 수 없게 된 아나운서 기백과 열정, 충만 예능 작가 우주의 발칙한 인생 반전 코믹 멜로 시리즈 비밀은 없어. 아 로맨틱 코미디네. 로맨틱 코미디니까 뭐 둘이 또 저기 티격태격 하다가 뭐 또 저 어? 사랑해요. 뭐라고요? 당신의 성격은 정말 쓰레기 같지만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정말요? 전 사실밖에 말하지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거 내용 나올라나? 어우 천우희 배우 또 나와? 야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흔한 질병에 흔치 않은 능력을 잃어버린 히어로 패밀리. 우울증, 불면증, 비만, 현대인의 질병에 걸려 초능력을 잃어버린 복시 패밀리. 어느 날 비밀 많은 이 집안에 비밀스러운 의도를 가진 배우가 나온 저 다이가 나온다. 남다른 능력을 지녔지만 아무도 구하지 못했던 귀준 다이와 우연한 듯 운명처럼 얽힌다. 아, 너무 난해하다 이야기가. 어? 난해해. 이런 건 보기 싫어. 넷플릭스 5월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졸라 재밌을 것 같아. 의외로 관찰 예능이긴 한데 대한민국 찐부자들 다루는 거잖아. 예능에 나오는 뭐 그냥 근본도 없는 찐부자들 갖다 나와가지고 이진인 이런 새끼들 나와가지고 뭐 저 나중에 약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뭔가 좀 나름대로 검증하는 그런 방식이 있겠지? 이거 커뮤니티에서 재생성 짤생성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은데? 슈퍼리치 이방인? 이 중에 가장 잘 될 이 라인업 중에 가장 잘 될 게 내가 봤을 때 슈퍼리치 이방인이야. 이제는 관찰 예능이 관찰이 일반인들의 연애관, 일반인들의 그런 사생활적인 것까지 우리는 관찰할 수 있게 됐어. 근데 부자에 대한 관찰? 이거 신박하거든. 난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슈퍼리치 방인. 이거 봐. 버튜버 보는 십덕들 음침함 레전드 사건. 이거 뭐냐? 라즈마라고 한국에서 방송하는 스시녀 버튜버가 있는데 한창 인기 끌다가 방송에서 남친 있는 거 고백하자 그걸 들은 분노한 팬들. 찾아간 거야, 설마? 와, 편의점에서 목격당한 라즈마. 라즈마 빨강약 갱신. 빨간약이 이게 그 매트릭스 영화 그 밈이잖아. 파란약은 그냥 포장된 모습을 보는 거고 빨간약은 진실을 보는 거잖아. 야, 일본까지 가가지고 이걸 봤다고?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자궁펀치는 뭐야? 오늘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데 자궁펀치 맞고 오고 가는 루머모 가능할까요? 그냥 뭔가요? 에! 루머모! 라즈마 펀치! 뭐야 이게? 아니 뭐냐? 이제
돈을 지불할 수 없어 다른 걸로 마법 배우는 나. 덤블도어 선생, 다시 아호나이타인데스데모 호그와츠에도 오카네가 하나에나쿠테 오네가이시마스. 난데 모시마스코라. 저 와시노 코노츠에오 오마에노 쿠모치에도코로 미키키레즈미토마. 아 뭐야 이거? 알 루모스. 이래서 라즈마. 하이 덤블도어 선생. 아 기원해. 스카모 난다 간다. 어 뭐? 야 방송 이어나갈 수 있냐 이 정도 수이면? 응. 다음에 봐. 내일 봐요. 바이바이. 고맙네. 이거 저기지 그 약간 그거네 그 예전에 그 나 원래 나 이번에 1등 가면 가브리엘한테 그 일배충들 붙어가지고 뭐 그거 아니야? 약간 그런 감성 같은데? 잘 모르는 외국인 갖다가 그냥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는 거 아니야? 아... 며칠 전 일본 트위터에서 이슈 아니 그래 안 되는지 모르는데 과거이자 진짜 이로 어 뭐라고 뭐 여러분 알고 노리고 하는 것 같다고. 저런 그 심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그런 밈 같은 걸 다 알면서 같이 장단 맞춰서 해주는 거라고. 버티브 계속 보면 알고리즘 좆된다고? 그래. 보지 말자 이런 거. 육수 우리는 그런 방송은 아니었는데 음지 중에서도 씹 음지였다. 도네이션으로 낙태 펀치 이지라는 맞는 신용하고 그런 방이었다고. 미쳤다 진짜. 아니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는 젊은이들이 옛날에는 이제 뭐 8,90년대 생들은 일본 문화를 받아들일 때 좀 이 정도는 아니었어. 이게 세대 간의 갈라치기로 느낄 수 있겠지만 좀 더 좀 성숙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모를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다. 그렇지 맞아 내가 얘기하신 거야. 8,90년대생들은 드라마 엑스제펜 뭐 슬램덩크 제이팝 이런 정말 버블 시대의 그 산물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아들이면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좀 성숙한 동경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뭐 동경에 대해서 성숙한 동경 뭐 저열하고 추접스러운 동경 뭐 이런 식으로 갈라치게 하는 것도 웃기긴 해.
어? 삼성 로봇 청소기 라이브 대참사? 오! 그래서 1초당 3회인데 원형으로 타임되어 있습니다. 쭉쭉쭉쭉 돌아주는 거죠. 지금 케이블 앞에서 장애물을 피해갑니다 하고. 에? 오! 그래서 1초당 아니 이 조그만 전기줄 하나를 인식을 못 해가지고 대응을 못 한다고? 원형으로 타임되어 있습니다. 저 얇은 전기줄 하나를? 지금 케이블 앞에서 장애물을 피해갑니다 하고. 야 쇼호스트들 난감했겠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 흡입력 같은 경우가 저희 5와트인데 이 와트를 표현한. 야. 이렇게 되면은 오염물 간지까지 되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펫 케어 정말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 컬레지를 하면서 청소하는 거 동시에 해도 되고요. 어. 아니면 나는 청소를 먼저 설정하고 물건을 하고 싶어. 네? 청소를 먼저 설정하고 물건을 하고 청소하는 거. 오염물이 바로 앞에 있어. 오염물 여기 있잖아. 해도 되고요. 어. 아니면 나는 청소를 먼저 설정하고 물건을 하고 싶어. 지금 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옆에도 이제 청소해줘야지. 실제로 오 AS팀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 너무 빠르게 지나간 거 아니야 지금? 어 그러니까 너무 액체를 그냥 한 번에 다 쓸어서 남겼고요. 컬레지를 하면서 청소하는 거 동시에 해도 되고요. 어. 아니면 나는 청소를 먼저 설정하고 물건을 하고 싶어. 갑니다. 자 분당 170번 물걸레지를 돌면서 그렇죠. 자 갑니다. 뽀도. 자 뽀송하게 아니 삼성은 뭘 만드는 거야 대체? 오케이 좋아요. 받아. 자 지금 가자 AS팀 물걸레 갑니다. 와 아, 뭐야 먼지흡입과 물걸레 함께 가고 있고요. 아니 저 먼지 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로청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 지금 가자 AS팀 요거 있지 요거 돌아가는 거 이거 빗자루야. 빗자루로 액체를 왜 만져? 물 물걸레 갑니다. 와 여기 대참사인데 원래 얘가 청소해야 되는 거 이제 발에 그 하단에 있는 그 물 청소하는 저 그러니까 저걸 인식하고 빗자루를 띄어 그리고 밑에 엉덩이 쪽에 달려 있는 돌아가는 그 물걸레 그 걸레로 닦게 돼 있거든. 근데 얘는 그냥 빗자루로 갔다가 인식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걸레 함께 가고 있고요. 지금 장애물을 피해서 가고 있어요. 오. 야 정말 감탄사만 남발하는데 너무 개판이라 시연은 잘 안 보여주고 광고 영상만 틀어대고 잠깐의 시연에도 동선이 개판이고 청소 제대로 못해서 자꾸 버벅이는 게 눈에 보인다. 맵핑 왜 저래요? 중간에 왜 멈춰요? 사이드 브러쉬가 콜라를 치고 갔는데요? 어, 방금 얘기했던 거. 브러쉬로 콜라를 밀어버리네요? 저런 건 처음 보는데. 사이드 브러쉬는 자동 색초도 안 되는 앤데 왜 저걸로 액차를 밀까요? 빠릿빠릿하지 않네요. 가격은 그래도 뭐 괜찮겠지. 합리적인 가격이. 미친 거 아니야? 170만원? 정상가 195만원이에요. 아 할인 받아서? 예. 아니 무슨 깡닥으로 무슨 배짱으로 지금 로보락이랑 드림이랑 지금 양대산맥이거든? 중국 회사긴 한데 로청은 정말 이 두 회사가 기가 막히거든. 삶의 질 올라가. 나도 샀잖아 160만원짜리. 우리 세일 받아서 한 140만원 샀지? 네. 138만원 정도에? 너무 만족스럽거든. 지가 가서 청소 다 하고 물걸레질도 하고 스팀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물도 비우고 오수도 비우고 걸레 빨고 다 채우고 그냥 완전 다 자동이야. 외출하거나 그럴 때 한번 딱 돌려놓고 나면은 맨발로 이렇게 우리 집 53평이잖아.
맨발로 걸어다녀도 발바닥이 검은색이 하나도 안 묻고 그냥 되게 뽀송뽀송한 듯한 느낌? 그 느낌이 계속 있거든.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쓰면서 나도 이제 아줌마를 안 쓴단 말이야.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간다고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어떤 그 궤도를 넘어섰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써도 될 것 같다. 필수 가전이다. 라는 그 주부들이 얘기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 들어가서 이제 보다가 아 우리 집도 로청 이모님 하나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졸라 공부해가지고 우리 집은 이제 드리미로 드리미 최상위 그 플래그십 모델 해가지고 샀는데 삼성에서 비스포크 저 로봇 청소기 AI 스팀으로 이제 내놨는데 이거는 재고로 한 80만 원 정도 돼야 악성 재고를 찍어낸 것 같은데 야 이거 솔직히 산업 폐기물 수준이야. 아 이 정도 클리닝 수준이면은 이거는 악성 재고지. 성능은 수십만 원짜리 샤오미 가성비 모델한테도 비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처발리면서 가격은 로보락 최상위 모델보다 비쌈. 야.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 아이고. 여기까지만 봐요. 재밌게 다룰 만한 잡다구레한 그런 커뮤글들은 많은데요. 예. 그냥 약간 예전에 하던 오슈 그 방식대로 가는 거는 수요일자 방송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프리카 본사 갔다 와야 되잖아. 수요일 아니에요. 아니야? 네. 언제야? 목요일. 목요일이야? 네. 아, 그래? 그러면은 수요일 날 방송 때 그때 좀 이제 이런 것들 좀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사 왜 가냐고? 플랫폼 옮기려고. 플랫폼 팝이 이제 저 내려놓고 치지직으로 가기로 됐어요. 예. 네. 저는 치지직으로 옮깁니다. 뭐 언젠간 여러분들한테 덤덤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치지직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 네. 응, 구라야. 완전 씨바라 새끼네요. 네. 응, 구라야. 아니, 나는 플랫폼이 중요하지 않아. 뭐, 내 방송 스타일 알겠지만, 어디에서 그냥 켜도 그냥 그 내 감성으로 쭉 하는 거라서 플랫폼이 난 팝콘과도 그냥 이대로 할 거라서. 플랫폼이 중요하진 않아, 사실 나한테는. 그지? 그래서 뭐, 그냥, 상관없어요. 어딜 가도. 아무튼, 저, 오늘은 이까지 하고, 토요일 날 좀 힘줘서 방송해야 되는 날입니다. 성지합창단도 해야 되고, 또 우참 챌린지도 하고, 그렇게 또 내일 또 해야 되니까 오늘은 좀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일찍 갈게요 오늘은. 네. 양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좀 일찍 가고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오세요. 11시에 저녁 11시에 내일 성지합창단 범진의 인사를 시작으로 우참 챌린지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바잉 이따 봐요.